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cognitive, post purchase consequence라는 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게, attitude하고 satisfaction하고의 연동을 쭉 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gnitive, ramification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인지적 파급력이라고 나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도 처음 읽을 때는 고민을, 이게 뭔 말인가 이제 헷갈렸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프로세스, 절차적으로 이제 쭉 흘러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그림으로 프로세스가 나와요. 그래서 satisfaction하고 confirmation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expectation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satisfaction은 어떤 게 영향을 받느냐? 결국은 attitude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attitude는 belief하고 outcome하고 영향을 받아요. 어디서 나왔죠? TRA에 의해서요. TRA 기억나시나요? TRA에서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뭘로 봤죠? attitude로 봤죠? 그죠?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건 attitude고요. attitude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belief로 봤죠? 어렴풋이 기억은 나셔야 될 텐데. 그죠? 어렴풋이 기억은 나시죠? 우리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간 거거든요. 네. 한번 더 볼까? 우리 포함을 시켜볼까요? 배운 데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attitude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attitude를 두 개로 나눠요. T1 시점하고 T2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종합해서 연구 모형,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연문에 있어서의 핵심 연구 모형입니다. 이런 게, 이게 연구 모형이죠. 77년도에는 이런 모형이 없었죠? 여기서 80년도에 이런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면 T1 시점이고요. T2 시점이에요. 이게 왜 T1이고 T2냐? 하나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험을 노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익스포저라고 얘기하죠. 상품 경험한 이후에 노출된 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하고의 영향력과 그 전에 영향력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애티튜드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애티튜드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T1 시점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생긴 expectation과 그에 대한 attitude가 형성이 돼서 intention,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구매했어요. 그게 요 중간 시기예요. 중간에 이제 구매한 이후에 상품을 써보고 뭐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sconfirmation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positive냐, negative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satisfaction이 연동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후 attitude에 영향을 미치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나또 살까 말까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재구매 의도가 랑 비슷하겠죠. 이거는 재구매 의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여기에 이제 요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titude 연구에서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atisfaction은 결국은 T1 attitude에,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pre-purchase attitude에, 와,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attitude가 있는데, 그게 사후 구매 후에서 만족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post expose satisfaction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매 후에 나오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immediate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롱텀이 아니고, 기대해서 상품을 사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나의 만족도. 사자마자 금방 결정되잖아요. 그죠? 이게 장기간으로 쓰면 이게 또 틀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Satisfaction이. 근데 어쨌든 내가 기대했던 걸딱 사서 봤는데 한 며칠 동안에 느끼는 그 기대감, 만족도감. 그래서 여기다가 immediate라고 쓴 거예요. immediate, post expose, satisfaction. 말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satisfaction이 아니고 그게 다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쓰면서 했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잘 보시면서 봐야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이 얘기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이에 differentiation 이게 cognitive comparison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언제냐면은 between unspent satisfaction하고 그죠? perceived satisfaction, received satisfaction 이게 무슨 말이죠? 얘는 기대했던 만족과 기대 이후에 자기가 느꼈던 만족 간의 차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대 전에 내가 그러니까 애티튜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 이런 제품들을 줄 거고 이런 태도가 형성이 돼서 이거 사고 싶어 막 이런 게 생겼는데 그게 사고 난 이후에는 바뀌죠. 그죠? satisfaction에 의해서 바뀌는 거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A로 설명하는데 결국은 TRA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attitude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TRA에서는 attitude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웠죠? TRA에서는 belief하고 outcome이에요. TRA 다시 보시면 attitude에 앞에 연결되는 거는 belief하고 그 belief가 발생하는 그 outcome에 대한 거를 곱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죠? 맞죠? 네라고 한 분만 얘기하시네. 아, 네네. 감사해요. 여기 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저기서 봤던 거예요. 요거 만약에 모르시면 TRA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TRA에서 intention은 attitude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behavioral attitude 그 attitude는 belief하고 belief에 대한 outcome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곱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컨비네이션으로 돼 있다라고 TRA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satisfaction이 뭐에 영향을 받죠? attitude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배우죠. 그럼 attitude는 이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고요? 결국은 belief하고 outcome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belief하고 outcome이 뭐냐면 outcome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거를 뭘로 번역을 해서 쓸수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expectation.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거예요. expectation이 결국 우리가 TRA에서 얘기했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애티튜드를 형성하기 영향을 미치는 앞에 얘기했던 빌리프와 빌리프에 대한 아웃컴의 관계가 여기서 얘기하는 익스펙테이션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에서 익스펙테이션이 애티튜드로 가고 애티튜드가 인텐션으로 가고 TRA랑 똑같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앞에 나온 거를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말을 바꿔서 써주고 뒤에 세티스펙션하고 연동해서 써주고 해서 모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뭐냐면 TRA에서 갖고 와서 TRA랑 익스펙테이션, 디스컨포메이션을 합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satisfaction하고의 관계를 모형을 만든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론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대가들의 이론들도 기존에 나왔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하고 변형해서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여러분들 TAM 모형도 있었죠? TAM 모형도 TRA 모형에서 앞에 이 빌리프하고 이 부분을 유즈 플리스하고 이즈하고 유즈로 두 개로 쪼개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붙여가면서 특화돼서 만들어 나가서 TAM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보면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TRA에서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이론도 결국은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을 TRA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연구 모형이 나오죠. 그죠? 나름대로 지금 뭐냐면 모형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내가 어떻게 이런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나가는지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존 이론들 가지고 다 설명을 해서 나오는데 이런 이론들은 이미 기존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고 받는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이상한 내용들이 있으면 막 반박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들 사람들이 좋은 이론이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연구, 자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나가서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거죠. 이 정도 대가 논문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내 연구 모형에 대한 주장을 논리를 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갖고 와서 내 연구 모형에 붙여서 설득시키고 또 붙여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모형이 이제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형이 앞부분부터 여기서 쭉 설명하는 게 결국 그 모형을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그 모형을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뒤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애티튜드가 왜 연결이 됐느냐? 그래서 Satisfaction Attitude를 연결시켜주고 Attitude를 연결을 하다 보니 Attitude의 앞에 Belief하고 Outcome을 이용해서 Expectation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거에 의해서 쭉 뒤에 Disconfirmation하고 그럼 Expectation과 Confirmation은 77년도 논문에 이미 설명을 해놨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세 개가 합쳐지면서 Satisfaction, Expectation, Disconfirmation, Attitude, Intention 다 묶어져서 하나의 연구 모형이 나오죠. 그러면서 T1, T2 시점, First Purchase, Pre Purchase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나가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계속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atisfaction 하면은 대부분이 올리버를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Satisfaction에 대한 대가를 올리버라고 하고 이 논문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서브컬 이런 이론들이 여기서 또 파생돼서 나와요.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에 대한 차이, 갭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 퀄리티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PBG. 그게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 계속 이제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Expectation이 그래서 Attitude에 영향을 미치더라. 결국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TRE로 또 설명을 하면서 자기 이론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로세스 있었죠? 아까 전에 프로세스 위에 보면 요거 파급, 커그니티브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그러면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satisfaction은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에 의해서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또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이론들, 그죠? 이론들, 애티튜드, 세티스팩션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데 요게 아까 전에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연구 모형을 딱 그려주죠. 그 전에 사전에 이렇게 말로 일단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내 연구 모형이 타당하고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개발돼서 개발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인텐션 T12 시점에서의 인텐션이 결국 여기서 뭐가 결정돼요? 어댑테이션 레벨 for 인텐션 T2 시점에서의.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어댑션 레벨 이론에서 봤죠? 사전에 스티뮬러스에 그러니까 사전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결정되면 그 반응이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기준점, 준거 틀이 된다고 배웠죠? 설명해줬죠? 그래서 사전에 경험하기 전에 나왔던 그 expectation, attitude에 의해서 intention이 결정되면 이게 준거 틀이 돼서 결국은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뒤에 T2 시점에서의 disconfirmation하고 이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T2 시점에서 아까 전에 attitude, intention인데 이게 결국 expectation이라고 볼수 있다고 했죠. 요게 TRA 모형이죠. 얘가 TRA 모형. 그죠? TRA 모형에서 이 부분을 expectation이라고 바꿔준 거고, 그죠? 세티튜드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T2 시점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여기서는 이게 disconfirmation. 내가 기대했던 expectation과 attitude 형성돼서 intention에 가서 물건 사고 싶어서 사서 구매해서 써봤더니 그 다음에 disconfirmation이 발생을 돼서 그게 결국은 satisfaction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동, 그러니까 동시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disconfirmation하고expectation이 결국은 이렇게 연동된다. satisfaction하고 연동이 되고, 이 satisfaction에 의해서 바로 intention에 연동이 되지만 attitude, 그러니까 T2 시점에서 attitude로 바뀌죠. disconfirmation에 의해서 satisfaction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얘가 attitude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T2 시점에서 인텐션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Satisfaction이 들어가고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이 이렇게 붙어 있죠. 화살표가. 이거를 가지고 뒤에 후대에서 많은 논문들이 Satisfaction 앞에 이두 개를 붙여가면서 연구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Causality 모형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Satisfaction 앞에 Disconfirmation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디스컨포메이션, 세티스팩션, 그다음에 로열티라든가 뭐 인텐션 이렇게 연동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세티스팩션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뒤에 딱 발표할 논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올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디스컨포메이션 논문이 있으면 다 연동돼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